안녕하세요. 모티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디터에서 펴낸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암은 병이 아니다'입니다. 진정한 암 치료는 암 세포가 급격히 성장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멈추게 함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몸의 마지막 치유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 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1954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 가지 자연 치유법을 접했다. 그 덕분에 20세기 되었을 때는 홍채 진단법과 식이 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 있었다. 1981년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워 1991년에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고 이후 미국에 거주하며 대체의학 연구에 집필 활동에 전념했다. 모리츠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받아들였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과 치유의 비밀,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등 10여억 원에 이르는 대체의학 관련 서적을 펴냈다. 그리고 2012년 10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암은 병이 아니다에 개정 증폭판 원고를 완성했다. 그는 이 책에서 암이 생명을 위협하는 세포의 폐쇄과 독소를 다루려는 우리 몸의 마지막 시도를 보여주는 신체적 증상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암 치료법이 왜 위험한지, 암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치유를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몸이 스스로 제거하는지 알려줌으로써 현재의 암 치료법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암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는 신체의 마지막 필사적인 노력이다. 이 책은 암으로 인해 수동적인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자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 있는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암의 신체적 원인을 알아내고 이해하려면 먼저 암이 질병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여러분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의 몸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지혜와 치유 능력을 믿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당신은 이미 당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이 하는 일에 기운을 얻은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자신의 몸이 하는 일에 겁을 먹은 것이다. 암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궁극적으로 암을 치유할 것인가 혹은 힘든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암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의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낳고 그것은 또다시 암이 질병이라는 믿음을 강화시킨다.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 어느 정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균형 잡힌 건강을 지닌 사람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신의 신체 능력을 받아들이고 지지할 뿐이다. 이것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을 느끼면서 생기는 투쟁, 도피 반응에 집착하지 않을 때 스스로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치유 능력을 발휘한다. 항상 그렇듯이 암에 걸렸을 때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에는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 암이 던져준 문제를 기꺼이 맞닥뜨리고 받아들여 거기서 배울 점을 얻는다면 이 질병은 목적 의식이 있고 잠재적으로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경험이 될수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암에 걸리고도 살아남은 수백 명의 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그들 대부분이 한 가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발견했다. 즉, 암이 그때까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사물의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더 많이 판단하고 감춰진 더 큰 그림에서 덜 판단하도록 배워왔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듯 모든 증상에는 근본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원인은 숨어 있고 증상과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중요법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단순히 기계적으로 몸을 치료하려는 접근법은 숨어있는 원인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치유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몸을 기계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부품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닌 에너지와 정보 혹은 지혜가 최상의 조합으로 조직화된 프로세스로 보지 않는 한 이렇게 숨어있는 원인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몸을 단순히 세포와 분자들이 합쳐진 것처럼 대하는 것은 마치 중세의 기술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같다. 양자 물리학을 통해 밝혀진 정보와 에너지의 원리로부터 현대의 과학 기술과 컴퓨터가 나왔지만 생명의 본성과 인간의 몸을 다루는 법을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이 되어버린 뉴턴의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적용하면 인간의 몸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해진다. 의식과 영혼, 그리고 정신으로서의 자아는 육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와 정보의 유일한 참 근원이다. 우리의 자아가 육체에 존재하면서 먹고 마시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유전자가 육체를 어떻게 조절하고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즉, 유전자가 신체의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천 개의 과학 연구로 증명되었듯이 그것들은 당신에 의해 통제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태양 노출에 반응하여 당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비타민 D는 2천 개 이상의 유전자를 조절하며 이는 차례로 면역체계, 소화, 회복과 치유 메커니즘, 혈중 수치 등을 조절한다. 만약 규칙적인 태양 노출을 피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유전자들을 불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 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치료 반응에 자신을 취약하게 만든다. 극단적인 경우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몸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와 정보가 철수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안다. 의식의 존재인 자아가 더 이상 육체에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와 정보가 버려진다. 이 때문에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우리 몸이 쓸모없는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몸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서 자아와의 연결이 끊어져 에너지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몸 전체가 죽었을 때와 같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로 바뀌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편안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여러분도 앞으로 차차 깨닫겠지만 질병은 지각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질병은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수단일 뿐이다. 다만 죽음과 달리 질병은 육체에 생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삶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암은 우리의 일부분 혹은 여러 부분이 활력을 잃었을 때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암은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비신체적인 것이든 감각이 없어지고 억압받거나 혼란스러워진 부분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죽어있는 부분들의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시작되는 부활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몸의 특정 부분이나
몸 전체에 대해 혹은 우리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 혹은 자연과 음식과 타인에 대해 혹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 혹은 그 밖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또는 무심했는지를 점진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극심한 부정적 감정을 깊이 숨기고 있었는지를 자각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우리의 아름다운 몸을 오염시키고 혼잡하게 만드는 특정한 음식들, 즉, 음료나 진통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것들을 허용해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암은 우리가 더 이상 균형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을 되찾도록 자극하는 경종 역할을 한다. 암이라는 질병은 우리 몸에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폐물의 배출이 오랫동안 막혀 있는 곳에서만 나타난다. 비타민 D의 역할.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외선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한 제품 중 하나다.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눈과 피부에 꼭 필요한 태양광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인구의 80%를 괴롭히고 있는 비타민 D 결핍증에도 한몫을 한다. 비타민 D 결핍은 우울증, 전립선암, 유방암, 골다공증, 그리고 대부분의 퇴행성 질병과 관련이 있다. 메이요 클리닉의 발표에 따르면 해가 비치는 곳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사용하는 노인들은 비타민 D 결핍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한다. 비타민 D 결핍은 골질환 및 골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왜 그토록 많은 노인들이 골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미국 뇌 과학 기록에 발표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적절한 양의 비타민 D가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적절한 양의 비타민 D는 매일 20분씩만 햇빛을 쬐면 얻을 수 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남성들은 고혈압,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심근경색으로 고통을 겪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북부 지역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일사량이 부족하여 비타민 D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렬한 남부 지역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 발생 빈도가 훨씬 높다. 게다가 일사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더 많은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부족은 당뇨병에 걸리거나 유방암으로 사망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 췌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그리고 대장암을 포함하여 16가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는 햇빛을 쬐는 것이 이러한 암에 걸릴 위험을 60%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지 못하는 까닭에 이로 인한 비타민 D 결핍이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은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적도에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1940년대부터 알려져 있고 검증되어 온 사실이다. 적절한 비타민 D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태양 노출이 필수적이다. 추운 기후와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보충제가 건강한 혈중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상대적으로 햇빛 때문에 피부가 손상을 입을 위험은 아주 미미하다. 피부암 중에 가장 위험한 흑색종은 대개 햇빛이 전혀 닿지 않거나 거의 닿지 않는 피부에 나타난다. 행복과 건강의 물질 세로토닌. 오랜 시간을 건물 안에서 보내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엄청난 도전을 안겨준다. 근본적으로 몸 안의 모든 호르몬들은
24시간 주기 리듬에 의해 조절된다.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이자 장내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지구를 중심으로 본 태양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햇빛이 가장 강한 정오 무렵에 가장 많은 분비가 일어난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중추신경계 안에서 분노, 우울, 공격성, 체온, 기분, 수면, 성적 성향, 식욕, 그리고 신진대사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장 기관에는 몸속 세로토닌의 90%가 들어있는데 이곳의 세로토닌은 균형 잡힌 소화 기능을 담당한다. 혈액 속의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혈소판인데 상처가 난 자리에 혈관 수축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세로토닌을 모아둔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세로토닌이 간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몸 전체에서 미토겐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세로토닌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연구 결과들이 암시하는 의미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세로토닌의 지속적인 불균형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들에 영향을 미친다. 과일이나 채소에도 세로토닌이 들어있지만 이러한 식품들을 소화시키려면 우선 소화기관들이 건강해야 한다. 소화기관들은 세로토닌의 주기에 따라 조절되는 자신들만의 일정표를 갖고 있다. 또한 세로토닌은 24시간 주기 리듬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햇빛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는 존재다. 최종적인 결론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지 못하면 비타민 D와 세로토닌 부족으로 암과 다른 많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학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화장품에는 얼굴에 바르는 크림, 메이크업 제품들, 피부 보습제, 로션, 그리고 주름 방지 크림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낮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없어 자외선 차단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사용하는 제품이 천연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코코넛 오일, 시어버터 또는 알로에베라도 햇빛에 타지 않도록 보호하기에 충분하다.